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호박잎이랑 양배추 잎, 깻잎 같은 거를 같이 쪄서 쌈싸 먹기도 하고 입맛 없을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밥도 비벼 먹을 수 있는 여름 강된장 한번 끓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재료는 야채는 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걸로 준비하시고요. 또 매운 거안 좋아하시면 안 매운 풋고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매운 거, 안 매운 거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대파는 한두 뿌리 정도. 그리고 양파는 이게 조금 큰 거예요. 작은 거는 한두 개, 큰 거는 이렇게 한개 있으면 돼요. 냉장고에 혹시 호박이라든지 뭐 야채 같은 거좀 같이 다져서 조금씩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쓰시면 돼요. 먼저 강된장에는 오늘은 육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맹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멸치를 이렇게 내장 제거한 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2분만 돌려줄게요. 혹시에다가요, 이걸 넣고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시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볶아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전자레인지로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돌렸더니 이게 좀 바삭바삭해졌거든요. 이거를 믹서기에 갈으셔도 되고 이런 절구에 넣어서 찌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도 돼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어느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잘게만 조금 부숴주면 돼요. 저는 절구에 넣어서 찍겠습니다. 저는 멸치를 이렇게 절구에 넣어서 찌면은 입자가 완전히 곱진 않고 약간 조금 크고 작고 좀 그렇죠. 이게 아까 멸치 한 컵을 찌었거든요.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요. 종이컵 두컵 넣을게요. 불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찌은 멸치를 넣을게요. 된장을 좀 넣겠습니다. 집된장이든 파는 된장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세 개를 넣었는데요. 강된장은 좀 짭짤한 맛으로 먹거든요. 이게 싱거우면 냉장고 넣어두면 빨리 상하니까 그래도 냉장고에 이게 한 일주일 이상씩도 가게 하려면 이게 좀 짜워야 돼요. 그래서 세개 넣고요. 이거는 식성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고춧가루도 넣을게요. 고춧가루 한개반 넣었습니다. 끓을 동안 야채를 저는 이거를 보통 믹서기에다 잘 돌립니다. 잘 돌려서 그냥 잘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져볼게요. 강된장이 끓으려고 하길래 제가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놨거든요. 이걸 다지는 동안 천천히 끓으라고 제가 조금 낮춰놨습니다. 이거를 양파를 좀 다릴게요. 이걸 바로 냄비에 넣으시면 돼요. 다져지는 대로 냄비에 넣을게요. 그러면 자, 냄비도 좀 보이게 해놓을게요. 이거를 아주 규칙적으로 깔끔하게 다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최대한 잘게 다질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조금 다져도 되는데 모양이 조금 삐뚤해도 상관없어요. 좀푹 뿌려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양파 큰거한개 넣으시고요. 여기는 파랑 고추 같은 게좀 넉넉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잘 끓을 수 있도록 좀 뒤적거려 줄게요. 이렇게 해서 좀 빡빡하게 그렇게 끓이는 거거든요. 짭짜리하고 빡빡하면 되거든요. 자, 이걸 끓이고 나서 호박잎, 양배추 잎 이런 거 쪄가지고 쌈싸 먹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추를 좀 매콤하게 하는 게 맛있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을게요. 청양고추 한 7개하고 안매운 고추 한 3개 섞었거든요. 고추를 한 10개 정도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는 이제 섞어줘요. 섞어준 다음에 불을 아주 낮춰요. 낮춰서 천천히 조금 야채가 푹 눌러지도록 좀 푹 끓여줄게요. 뚜껑을 덮어서 불을 낮춰서 한 10분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야채가 푹 무르고 지금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양된장은 원래 짭짤한 게 매력이거든요. 불을 끄시고요. 이제 이거는 먹으면 되고요. 제가 바로 호박잎과 깻잎도 한번 쪄볼게요. 자, 이제 호박잎을 한번 쪄봐야 되는데요. 호박잎과 깻잎인데, 깻잎은 원래 이쪽은 이게 종마다 틀려서 이게 한쪽 면은 빨갛고 이쪽은 파란 깻잎이거든요. 근데 양쪽 다 파란 것도 있고 어느 종류의 깻잎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호박잎을 따듬는 걸 보여드려야 하는데 제가 샀는데 거기서 하시는 분이 이미 따듬어서 파셔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이게 마침 다시 따듬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쪽 호박잎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줄기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보면 가실가실해요. 이렇게 보면 약간 뾰족한 털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찔리거나 뭐 위험한 건 아닌데 호박잎을 이제 보시면은 끝을 살짝 당기면 이렇게 실 같은 게 딸려 나오죠. 자, 이렇게 따듬는 거예요. 이 끝을 조금만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당기면 이렇게 실 같은 게 딸려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호박잎은 이렇게 따듬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듬으면 씻어서 바로 찌면 부러뜨리면서 당기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듬어서 씻으면 돼요. 여기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찌는 것도 채반이에요. 아무것도 안 깔아도 돼요. 자, 호박잎은 깻잎보다 사실은 더 빨리 잘 익거든요. 근데 깻잎은 좀 자, 호박잎을 이렇게 깔잖아요. 깻잎은 어떻냐면 익기는 잘 익어요. 근데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 속에까지 열이 들어가기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에 열이 다 들어가기 전에 이 호박잎은 벌써 다 쪄질 수가 있어요. 이 속에까지 열이 들어가기 힘들 테니까 그럼 이거를 빨리 찌려면은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이 속에까지 전달돼서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골고루 쪄집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채우고요. 재반을 넣고 찌면 되는데 자 일단 불을 뚜껑을 덮고 자 가스레인지 올려서 불 켜고 한번 쪄볼게요. 찜통에 물이 끓고 나서 저는 5분을 쪘거든요. 저는 조금 살짝 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무른 거 좋아하시면 한 불을 낮춰서 끓고 난 뒤에 불을 낮춰서 한 10분은 더 찌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박잎과 깻잎이 다 쪄졌고요. 이 쌈도 양배즙이나 여름에 여러 가지 쌈을 다 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건 아까 강된장 끓인 거를 제가 담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담으라고 또 작게 이것도 강된장이에요. 자, 이렇게 강된장과 호박잎 쌈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